이열기 느껴지시나요? 한류 스타 장근석 씨의 일본 콘서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직 연예가 중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와, 정말 많네요. 네, 지난 23일 일본 도쿄의 한 대규모 공연장인데요. 장근석 씨를 보기 위해 약 1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였습니다. 1만 명이요? 그렇다면 지금 장근석 씨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본 현지에 나와 있는 연예가 중계 특파원 가윤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 씨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긴장하고 있어요? 습격해보겠습니다. 네,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시계도 없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딱 걸렸습니다. 침착하네요. 골 공연이라서 이제 긴장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관건인 공연인 것 같아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분들에게 파이팅 한번 네. 해주세요. 구독과 앵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에이, 시시하다. 이거 파이팅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없어요? 과연 장근석 씨 어떤 파이팅을 파이팅! 네, 에너지 넘치는 파이팅 그대로 무대에 오른 장근석 씨. 프로젝트 그룹 팀 H의 멤버로 완벽한 가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공연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일본 5개 도시에서 전성 매진을 기록했던 팀 H 투어의 앙코르 콘서트였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열기에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2집 앨범의 반응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무대 디자인 직접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센터 스테이지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도전하지 않은 무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뒷모습이 노출되는 게 네.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객들이랑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중요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 무대를 선택한 건 정말로 저 끝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정말로 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서 팬을 향한 마음이 가득 담긴 공연답게 화끈한 무대 매너와 다양한 이벤트로 들썩였던 현장 콘서트라고 하기보다는 다 함께 즐기는 파티 같죠? 장근석 씨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킹, 왕, 짱, 토크! 같이 해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킹, 왕, 짱! 네, 지금부터 킹, 왕, 짱! 없기만 해봐. 네, 다행히 재밌었으니까 내일 할게요. 천재형인가? 아니면 노력형인가? 바보형인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남자가 이런 머리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되게 안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이런 화장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되게 안 좋아할 만한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잘 어울리세요. 알아요. 네. 근짱의 사생활입니다. 밥 먹을 시간 있어요? 먹었어요 아까. 잠잘 시간 좀 있어요? 어제 잤어요. 연애할 시간 있어요? 연애가 뭐예요? 연애가 뭐예요? 27살이시잖아요. 네. 사랑할 나이 아니에요? 한 살 한 살 만나면서 네. 좀 더 신중해지고 네. 좀 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는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와. 뭘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여자친구 생기면? 공원에 피크닉 가고 싶어요. 둘이 이렇게 집에서 먹을 거 챙겨서 공원 나가서 돗자리 펴놓고 그냥 책 읽고 먹을 거 챙겨온 거 먹고 그냥 그런 되게 소소한 거 해보고 싶어요. 저 원래 요리하는 거 취미라서. 아 맞다 장주부님. 네 장주부님. 장주부님? 오실 때 행주, 장주. 삶아 오셨잖아요. 빙고. 네. 네. 여러분 행주는 10분 이상 삶으면 안 돼요. 왜요? 제가 겪어본 결과 원단 이상해요. 아. 그냥 소독한다는 개념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산 냄비에 행주를 삶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혼나요. 네, 열정적인 무대를 이어가는 장근석 씨. 그런데 무대에서 특별히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새 신랑 MC 김현준 씨. 신현준 선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야. 기나도 축하를 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개콘식이 오메랜다. 와, 신현준 씨. 감사합니다. 와, 12,000명이 네. 연기하고 싶어서 1년 동안 너무 몸이 근질거렸는데 드디어 저만의 좋은 작품을 만나서
제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연이네요. 네, 장근석 씨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